글로벌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이 더욱 상승했습니다. 20대 선사들의 점유율은 대형선 도입에 힘입어 90%대에 진입했습니다. HMM은 24,000 TEU급 12척을 선반에 편입시키며 선대 순위가 10위에서 8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등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 선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해운업계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국내 물류 생태계 교란과 무관하고 오히려 국내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포스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종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12차 이사회에서 폴라리스 쉬핑의 영구전환 사채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폴라리스 쉬핑은 유동성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 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해운 기업들을 지원해 경영 악화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지난 20일 최근 일어난 자사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깊은 책임을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 관계자는 주속한 시일 내에 과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망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9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1억 855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강제 수요가 강세를 띠면서 철광석 수입량은 4개월 연속 1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해운업은 노후선 대체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조선업은 신조 수요가 발생하며 단기적으로 호재가 뒤따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회는 2022년까지 해운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주요 4개 항만공사가 개최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해커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내산성을 가진 콘크리트용 보수 제품을 발표한 RPM 코퍼레이션 팀이 차지했습니다. 수상한 네 팀은 추후 4개 항만공사와의 1대1 매칭을 통해 창업 지원금, 사무공간 멘토링 등의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